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아, 믿음이 예, 얼마나 그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또 우리가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가, 또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오늘 말씀을 나눌 내용은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내용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믿음과 행함 그리고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그 정의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도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이 질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또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아마 대부분 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답이 뭐죠?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른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아요. 이 세상적인 방법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믿음의 길만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답이에요.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에 대한 질문은 또 어떤 답이 나올까요? 짐작을 다 하시려고 생각합니다만. 자,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우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는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부터 성경의 여러 군데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구약에 기록을 했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도 믿음으로 섬겨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소망을 여러분 오늘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그동안 준비하고 노력했다고 할지라도 다 벗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바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뭐냐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은 미래의 일들이고 또 먼 지역, 다른 지역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우리 감각적으로 보고 느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몸으로 느끼고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증거를 얻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셨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한자에는 믿을 신자라고 해서 사람 인자와 말씀 언자가 합쳐서 믿을 신자가 됐습니다. 그 이 한자를 만들기 시작한 중국의 고대 조상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은 한자들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세기에 많은 부분들이 한자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 믿을 신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합쳐져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을 신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한자는 이렇지만 그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확신, 실체, 온전한 신뢰 이런 뜻을 담고 있고 히브리어의 에무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일부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하고 행위와 상관없이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좀 더 믿음의 그 확실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원어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뜻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것이 내 삶으로 표현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켰다는 뜻은 뭡니까? 그것을 개역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그랬고 표준 세번역에는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모든 지체, 내 모든 몸과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은 곧 무엇을 표현하냐면 말씀을 믿고 나서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느낌이나 모든 것이 그 믿음이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깥으로 표현이 되지 않고 마음으로 믿는다. 옆에 사람 보면 도무지 믿음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대요. 그것은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말이나 행동이나 느낌이나 모든 어떤 형태로든 믿음이 표현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나와 하나님 말씀과 결합됐다,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어디로 갑니까? 음식이 위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요. 소화가 돼서 피와 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음식이. 그래서 그 음식이 나의 행동과 말과 생각과 느낌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음식과 나가 하나로 융합돼서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서 하나로 융합이 돼서 나의 모든 행동과 말과 느낌과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에서 행위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얼핏 들으면 믿힘으로 들릴 수 있죠. 믿음은 믿힘이다. 즉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밑에 바탕이 되고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생활은 따로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생활을 따로 노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뭐 계시를 받고 예지 능력을 가져서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눈이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이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실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재림하신다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휴거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것을 여러분 실감하고 있어요? 실감하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실감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것을 실감할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로 그것을 이기면서 늘 그 마음에 그 소망으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내가 하나로 결부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믿음은 현재를 평가한다. 즉 그것은 다시 말해서 현재 나의 상태가 바로 그 믿음이 표현되는 상태. 믿음은 영혼의 빈손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붙잡을 수 있는 내가 손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붙잡습니다. 내 영혼의 손이 나의 미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 약속들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존재하는 바로 그 기초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축가들이 집을 지을 때 그냥 아, 나 집 한 채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벽돌도 갖다가 놓고 나무도 갖다가 그냥 막 쌓기 시작해서 쌓다 보면 뭔가 집이 나오겠지 하고 짓습니까? 설계도를 먼저 만들어요. 설계도를 만들고 어떤 재료가 얼마큼 필요한 걸 다 계산을 하고 어떤 모양으로 내가 지어야지 하고 설계도를 만들고 나서 그 설계도에 맞게 집을 지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집을 짓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완성된 집의 모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완성될 집의 모양이 마음속에 또 설계도에 그려진 상태에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작정 미래를 알 수 없이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좋은 천국에 가겠지 천국의 삶이 좋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세한 설계도를 주셨어요.
미래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을 따라서 보면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갈 것인가가 이미 다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다 설계도로 갖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지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지금 여러분들을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두려움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그 실황 중계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녹화 방송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녹화해서 저는 축구나 이런 유명 운동 경기 녹화해서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실황 중계를 좋아하지. 왜 그러죠? 녹화해서 보는 것은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고 그러죠. 실황 중계를 보면은 우리 팀 선수가 잘못하면 막 불안하고 막 왜 저렇게 하지? 막 긴장하고 응원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결과를 알고 녹화 중계를 보면은 에이, 저래 또 잘하게 돼서 결국은 이기잖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결과를 알고 경기 중계를 보면 아무리 선수들이 잘못하고 우리가 질 것 같은 모양이 보여도 평안해요. 왜? 결국에 가서는 승리할 거니까. 승리하게 돼 있고 아니까. 바로 이러한 것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은 고난이 되고 어렵고 슬플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착한 일을 온전히 이루셔서 나를 영광 가운데 높이 올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좀 힘들어도 뭐 결국은 나는 영광 가운데 올라가니까 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즐거워져요. 삶이 바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결인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마음의 태도다. 바로 이 확신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확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잘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죠.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십자가상에 강도가 있었어요. 강도가 그가 이제 그 강도질하고 죄를 범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 당신의 나라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상 강도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는 이 나랑 똑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분은 나 같은 강도 죄를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천국의 주인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상의 강도 갖고 있었던 믿음이죠.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확실한 소유를 제공하는 보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남들과 같이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소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당시에 히브리인 성도들은 많은 핍박 가운데 자기의 재산까지 몰수당하고 많은 것을 빼앗기고 하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조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들이 그런 소유를 빼앗기면서도 기쁘게 그 일을 당했다. 참 놀랍죠. 여러분도 그렇게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강제로 누가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갔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빼앗아 갔다고 해서 여러분 기쁘게 그것을 당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은 믿음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러한 일을 당할지라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질 것들이고 다 소용없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도 빼앗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쁘게 그러한 일들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 그것이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참 합격했을까 합격하지 않았을까 시험 보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대학교 총장이 합격 통지서를 딱 보내왔어요. 여러분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학교 학생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학생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당신은 합격했으니까 이제 3월 1일부터 등록하고 3월 1일부터 이제 입학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꼭 참석하십시오 라고 통지서가 왔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아직은 내가 학생증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학생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학생으로 이제 마음으로 믿고 그런 학생으로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같이 그러한 보잘것없는 모습일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이것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믿음을 갖는 그 내용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따라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꿈이다 환상이다 여러 가지 계시다 이렇게 말씀 외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가장 첫 절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온 우주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온 세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이 약속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세계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존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속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계획, 이것을 청사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청사진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내가 지금
현 위치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 가운데 바로 우리를 이러한 허물 많고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서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일이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졌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여러분 작은 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시계가 한 치의 오차라도 있으면 시계가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오차도 허용될 수 없는 완벽한 그러한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시계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스탠포드대 물리학자는 레오나르도 서스카인드가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온 우주가 얼마만큼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숫자로 표현했어요. 일자로 표현된 것도 아니고 0.하고 0.0000에서 0이 무려 120개나 되는 0.00001 수준까지도 미세하게 조정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리학자가. 그만큼 이 우주가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있는 진화론자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우주가 갑자기 벙 하고 빅뱅, 우주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이루어졌다. 갑자기 폭발했는데 이렇게 미세 조정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그 얘기로 다시 말해서 100만 개 정도 되는 자동차 부품들을 공중으로 탁 던져서 착 해서 그게 자동차가 탁 저절로 조립됐더라 라고 하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비롯한 전 우주 또한 바로 이러한 미세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미세하게 조정해서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지구가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별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우리는 두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 이 로고스 되신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셨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빛을 주시는 자고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이미 그 생명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고 이 생명도 바로 극복할 수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죽어요? 나이 들면 다 죽죠. 이렇게 지금 속으로 반문하시죠? 우리 영혼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과 다릅니다.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믿음의 대상, 믿어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이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전부 66권입니다. 66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에서 그분은 생명의 호흡이요 출애굽기에서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 레위기에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민수기에서 그분은 밤중의 불기둥이며 신명기에서 그분은 모세의 목소리고 여호수아에서 그분은 구원의 선택이라 사사기에서 그분은 율법을 내린 자시며 룻기에서 그분은 구원하는 친척이고 사무엘 상하에서 그분은 우리의 의뢰할 예언자시라 역대 상하에서 그분은 통치하시는 주시며 에스라의 그분은 참되고 신실하신 학자이고 느헤미야의 그분은 깨진 벽과 삶의 재건자가 되시네. 지금 이게 어느 찬양의 가사입니다. 가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성경 66권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에스더에서 그분은 모르드개의 용기이며 욥에서 그분은 영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시편에서 그분은 우리의 아침 노래시네 잠언에서 그분은 지혜의 외침이며 신명기에서 그분은 모세의 목소리고 선도서에 그분은 때와 계절이시며 아가서에 그분은 연인의 꿈이시라 이사야서에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며 예레미야에서 그분은 눈물의 예언자시며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분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라 에스겔서에 그분은 죄로부터의 부르심이고 다니엘서에 그분은 불 속의 손님이시고 호세아서에 그분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의 모든 책 속에 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그분은 성령의 능력이시며 아모스에 그분은 우리의 인도하시는 팔이시고 오베아다서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시고 요나서에 그분은 위대한 선교사이시며 미가서에 그분은 평화의 약속이며 나훔서에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방패시라 하박국과 스바냐서에 그분은 부흥을 위한 간구이며 학개서에 그분은 잃어버린 유산을 복원하시네 스가랴서에 그분은 우리의 샘물이시며 말라기서에 그분은 그 날개로 치유하시며 일으키시는 의로움의 아들이시라. 이게 구약의 전체 책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메시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그분은 하늘에서 내리신 불, 성령, 불같은 성령이시고 로마서에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고린도서에 그분은 사랑의 능력이고 갈라디아서에 그분은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가 되시네. 에베소서에 그분은 우리의 영광의 보배가 되시며 데살로니가서에 그분은 다시 오실 왕이시며 디모데, 디도, 빌레몬서에 그분은 우리의 중재자여 신실하신 목자시며 히브리서에 그분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요 야고보서에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베드로전서에 그분은 우리의 참된 목자시고 요한 1, 2, 3서 유다서에 그분은 신부를 위해 오실 연인이시며 계시록에 그분은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네. 이게 찬송가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가사를 쭉 찬송을 부르는 것을 이게 그 외국에서 영어로 된 찬송가입니다. 자 이것을 또 몇 가지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다. 사람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위대하신 여호와시고 그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자시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시며 시간은 사라진다고 해도 그분은 영원히 계시네. 그분은 영원히 계시네.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분에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 나오면 여러분 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분을 이제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시는데 여러분이 다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것은 곧 믿지 않는 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아주 보잘것없고 떳떳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것이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갑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분명히 예수님은 바로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맹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되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믿음으로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올 때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많은 부를 주십시오. 이런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필요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의 것을 위해서 따르고 주님의 것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모든 신령한 복이 이제 내 것이다 라고 내가 그것을 실제로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실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냥 아 주셨나 보다 남의 얘기같이 생각이 되면 안 된다는 그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실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내가 하나로 합쳐져서 나의 말과 행동과 느낌과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동일하게 융합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다 바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믿느냐고 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이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말씀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감하게 되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선포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고 헐벗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